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5월에는 사천에 개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나사로 불리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우주항공청. 국회에서 9달에 걸쳐 표류한 끝에 과방위 여야의 극적 합의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통과됐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부 산하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할 예정. 청장은 차관급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면서 약 3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순간부터 일찍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경남도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루어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도 공유됐습니다. 예비청사와 우주항공청의 기반이 될 우주항공 복합도시 부지의 경우 사천에 두 곳을 후보로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혔지만 아직 자세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학기술부에서 곧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고, 그 우주복합도시는 한두곳 정도 이렇게 사천시가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과기부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복합도시 건설을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고, 또 경남도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우주항공 복합도시 준비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우리나라의 뉴스페이스 시대 컨트롤타워. 개청과 그 이후의 변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제 지역에서는 우주항공청 시대 맞이를 위해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